네, 안녕하십니까. 신주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우길기 경내 미국과 비밀 합의 우크라 무기 제공 전략적 자주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연합뉴스에서 네, 한국이 미국 통해서 우크라이나 군에 포탄 10만 발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한미 국방장관 비밀 합의, 네,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 푸틴이 얼마 전에 한국 무기 제공하면 뭐 아주 그 크게 진노하면서 경고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될수 있고요. 러시아의 반응이 정말 안타까운 정황이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미국한테 자꾸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다 미국한테 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삼성, 현대, LG, SK, 미국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해서 미국에다 투자한다.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있고, 또 투자 이민제도 해서 미국에 우리나라 부자들이 167억 이하로는 증여세가 없으니까 이민을 가고,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으로 가고, 바이오 생명과학도 가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4차 산업혁명 패권국이 되면서 한국은 완전히 거덜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이 계속 또 이간질 정책을 쓰고 있어요. 이간질. 그래서 한국 북한 이간질, 한국 일본 우길기 가지고 또 이간질.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러시아 이간질. 이런 이간질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려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전략적 자주성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호구가 되지 않습니다. 호구가. 이게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지금 미국이 계속 전쟁 위기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뒤에서는 안보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안보 장사. 강달러 만들면서 계속해서 미국이 달러 패권을 쥐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걸 전체를 읽고 대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길기, 네, 우리 군이 우길기를 우길기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 우길기에다가 경례를 한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전략적 자주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미일 안보 공조를 하되, 우리가 사실상 경례는 못하겠다라는 부분을 보여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미국 통해서 우크라군의 포탄, 네, 한국은 미국이 최종 사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이것도 우길기가 아니다, 뭐 이것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발언식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신뢰를 못 받습니다. 신뢰를 다 상실해 버려요. 신뢰를. 네, 한 미국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 10만 발 제공. 이게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네, 이게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 우리가 적으로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자기 이익.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도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소련하고 손잡았다가 다시 또 소련을 배신하고, 그러니까 소련이 다시 연합국 쪽으로 가죠. 연합군. 예, 연합군 쪽으로 편성이 됩니다. 이렇게 국제정세라는 거는 이해 타산이기 때문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려 들어가면. 네, 이러한 정황이고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그동안도 이게 자꾸 신뢰를 잃는 거예요. 이거 뭐 난리면이냐, 뭐 바이든이냐, 또이 XX,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신뢰를 잃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사과를 하고 넘어간다든지, 또이 우길기도 솔직하게 국민한테 설명을 하고 넘어간다든지, 이 무기도 윤 대통령은 뭐 무기 제공한 적 없다. 미국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런 식의 방법들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도 바이든 날리면 막말보다 나쁜 게 거짓말이다. 이게 지금 신뢰를 잃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이태원 참사에 같은 경우에도 이상민 사퇴 없다. 이것도 신뢰를 잃고 있는 거예요, 신뢰. 가장 큰 문제가 신뢰입니다, 지금. 아, 이게 참 안타깝고요. 이 전략적 자주성이 없고, 신뢰가 없으면은, 결국에는
예, 호구 취급을 받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그리고 자주성을 가지고, 이 자주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